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빌베르기아 누탄스라는 식물에 꽃이 피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요 핑크색이 아주 예쁘죠? 그런데 이건 사실 꽃은 아닙니다. 정작 꽃은 요 잎은 핑크가 아닌 아랫부분에 있는 이 초록 부분입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은 상태고요. 꽃이 피면 꽃잎에 파란 색띠가 탁 둘러져 있고 가운데에 노란색 수술이 달려 있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크기 비교해 보시라고 생수병 또 등장시켰습니다. 빌베르기아 누탄스. 이름이 뭐 이렇게 쉽진 않죠? 근데 이렇게 꽃 한번 피워주면 어려웠던 이름도 절로 외워질 정도로 아름다움을 선사해 줍니다. 저희 집 재배 환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빌베르기아 누탄스는 직사광선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이 정남향 쪽인데요. 남향 정오의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육화나무 아래에 위치해 두었습니다. 저쪽이 동쪽인데요. 지금 저희 집에 가려서 동쪽 햇볕은 거의 못 봤고요. 오후에 떨어지는 서쪽 햇볕만 가로수를 이렇게 걸쳐서 들어오는 연한 빛만 받게끔 여기 위치해 두었습니다. 원래는 빌베르기아 누탄스가 여기에 위치해 있던 게 아니고 조금 밖으로 빠져서 햇볕을 받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름이 되면서 이 잎 색깔이 노랗게 좀 변하는 거예요. 햇볕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얼른 이제 육화나무 아래로 옮겨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빌베르기아 누탄스는 원래 봄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름까지도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이 선선하고 이 환경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빌베르기아 누탄스는 직사광선이나 뜨거운 꽃보다는 선선하고 직광을 피해서 키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잎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가에 도돌도돌한 가시가 있어요. 이게 파인애플과에 속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매끈해 보여도 요 돌기가 있기 때문에 다루실 때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원래 빌베르기아 누탄스가 봄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항상 봄에 꽃을 보여줬었는데 요번에는 사실 봄에 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나 됐는데 제가 분갈이를 못해줬어요. 그래서 양분이 모자랐다던가 뭐 이제 지금 화분에 너무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꽃 피울 만한 이제 환경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꽃을 못 보고 넘긴 줄 알았더니 이렇게 그늘진 선선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면서 다시 꽃을 펴주니까 얼마나 이쁘고 대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요만한 사이즈의 한 그루, 한 자루였습니다. 지금 요 사진이 2년 전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것 또한 이웃집에 눈 파란 친구가 플라스틱 화분에 한 그루 심겨져 있는 거 집 앞에다가 또 이렇게 놓고 갔더라고요. 그걸 분갈이해서 2년 정도 키웠는데 이렇게 2년 사이에 화분을 가득 채우고도 넘쳐날 정도로 많이 자라주었습니다. 번식력도 좋아서 이렇게 포기 하나를 나눠서 심어주기만 하면 금세 뿌리 내리고 또 이만큼 자라줍니다. 아마 다육이만큼이나 번식력이 좋은 것 같아요. 빌베르기아 누탄스가 꽃을 이렇게 앞쪽에서 먼저 이렇게 짜르륵 펴주고 나중에 또 저 뒤쪽에서 이렇게 연이어서 펴줄 겁니다. 이렇게 빌베르기아 누탄스의 꽃을 많이 볼 수 있는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2년 전에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사진 보셨죠? 이렇게 한 그루 심겨져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빌베르기아 누탄스는 요 한 그루, 요렇게 한 그루, 요렇게 한 그루, 요 그루그루마다 꽃대 하나씩 올라옵니다. 요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 그루에 꽃대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포기 나눔이라던가 이런 거를 한 적이 없어요. 일부러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게을러서 못했지만
꽃을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크게 키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빌베르기아 누탄스는 파인애플과 식물이에요. 제가 파인애플과 식물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틸란시아나 뭐 에어플랜트 같은 그런 다른 나무에 착생해서 사는 식물들이 파인애플과에 속해 있더라고요. 이 파인애플과 식물의 특징은 뿌리에서 양분을 섭취한다기보다 이렇게 층층이 쌓여있는 포엽 부분에서 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항상 겹겹이 쌓여있는 이 포엽 부분에 수분을 유지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꽃 사이에 영롱한 이슬이 맺혀서 여왕의 눈물이라는 애칭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길러본 식물들 중에 단연 재배 난이도 하인 식물입니다. 햇볕에서도 반그늘에서도 심지어 그늘에서도 어디서도 너무 잘 자라줍니다. 꽃도 이렇게 예쁘게 펴주고요. 나중에 꽃이 활짝 피면 다시 업데이트해서 꽃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있잖아요. 눈퍼렁이 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구독은요, 공짜예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